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C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들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이 CCS 앞으로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오늘 개파락을 시작하면서 주가가 시작했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CCS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이 4,500원 라인이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의미있게 지지를 강하게 받아준 구간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저항을 받았던 의미있는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도 주가가 이 6,500원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었던 이 4,500원 공가 기준으로 4,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유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일단 재료 자체는 이미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세력들이 물량들을 털어냈는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 내리고 물량 모으면서 주가 상승시키는 과정 속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진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거래대금이 터지고 난 이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는 시점에 보시면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적어진 환경에서 이 세력들이 모아왔던 물량들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모두 처리하기도 전에 주가가 바닥으로 점하까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내고 주가를 부양시키면서 거래대금 붙이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반드시 한 번쯤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 보시는 전고점, 이미 강한 재료와 함께 만들어진 전고점을 돌파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고점을 뚫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미 있었던 재료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전고점을 뚫어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매도를 전부 하시는 게 맞고요. 단 두 번째, 새로운 부각받지 않았던 전에 없었던 재료가 부각되면서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준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재료가 부각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고점인 6,500원, 이미 있었던 재료들과 함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받으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줄 때 6,500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주가가 눌림을 받는 부분까지 확인하신 뒤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할 거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아예 갈아타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CC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가 충분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2월 6일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2,000원에 매수를 해서 6,000원까지 확실히 강하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깨고 이탈한 시점에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저점 잡고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2,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동안 있었고요. 이렇게 매수한 이후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6,000원까지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던 200% 수익을 실제로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CCS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초전도체 일정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발표가 된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공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 터질 당시에 연달아 터지게 될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별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이 재료를 토대로 수급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 일정들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목표가나 손절가를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는지 미리 지금 제가 작성을 다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CCS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박팀장 CCS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릴 때 이 보고서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섭섭하시겠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스윙 종목 여러분들에게 함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오늘도 제가 장 전에 지금 263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국제약품과 휴림로봇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TSS, 이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일본의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질병들이 발발하고 있는 만큼 지금 웬만하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급하긴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어제 장 종료 이후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보내드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CCS를 제외하고도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 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 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